멘탈 케어 역할로서 학생들을 좀 직접 지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? 제가 예전에 그 홍진경 씨 유튜브 가서 홍진경 씨한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네. 생각이 있어요. 왜냐면은 저는 그때 우리 선생님들까지는 아니지만 그 본인이 자력으로 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그때 그 남창희 씨, 홍진경 씨 그다음에 MC 그리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희열이 있어서 저는 뭐 영어든 수학이든 수학은 뭐 성적이 저 모양이라 의뢰가 안 들어오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또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조정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반대입니다. 경쟁자가 업계에 들어온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를 견제할 정도면 그만두세요. 제가 조금 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변화된 생각? 그러니까 이제 그 저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겁을 먹어버리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. 저도 그랬었고 저는 뭐 수학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뭐가 탁 던져지면 일단 쫄아요. 쫄면은 그때 우리 레벨 테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두뇌가 멎어버리거든요.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이 가버리고 마음만 급해지고 그래서 멘탈 케어하는 방법을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멘탈 케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를 풀더라도 뒤에 있는 문제를 다 날리더라도 지금이 수능이 아니니까 열 문제 중에 두 문제만 풀더라도 그 문제한테 지지 말자.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지고 수능 날 다 풀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쫄고 모의고사 봐도 쫄고 그래서 수학을 놓게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멘탈 케어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. 지지 말자. 한번 얘랑 싸워보자. 정승재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해답지 보고 타협하려 하지 말고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. 저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. 해답지 보고 빨리빨리 많이만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.